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필히 한번 눌러주시고요. 광고가 나갈 때는 한 번씩 여유를 꼭 들어주는 여유를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죠? 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그래도 양봉을 내면서 간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예, 전고점 제가 그랬죠? 신고가, 전고점, 전고점 돌파, 조정. 그죠? 전고점 돌파, 역시 조정. 전고점 돌파, 역시 조정을 한 번씩 하고 간다. 예, 조정하고 하고. 이렇게 원래 주가는 가는 거예요. 이게 시세 원리예요. 이 기본의 원리를 간다면, 이해한다면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또 가겠구나. 그죠? 시장은 이미,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지수가 주봉상 20일, 20주선이 60주선을 통과하면 대세 상승장 가는데요. 그 말이 맞나요? 당연한 거지요. 20주선이 60주선을 드디어 돌파를 나갔지요. 예,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대세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는 이미 대세 상승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늘릴 것인가 이거를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는 어째 샀는지 한번 볼까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 하이트 진로가 예, 저희가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그때 당시에 한 4%에서 5% 정도의 배당을 줬거든요. 그 배당 받으러 가자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산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샀는데 이제 이게 처음 사자마자 배당락을 하고 나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추가 매수하고 갔는데요. 오늘은 아주 급등을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또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일본에서 맥주를 갖다가 뭐죠? 불매운동을 우리나라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갔죠. 지금 뭐80% 수익을 내줬는데요. 이것이 그래서 일본 TV에 나와서 그저 한국을 조롱했던 사람 지금은 완전히 개망신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던데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은 예, 일본 맥주를 먹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예, 하루도 못 산다 이렇게 조롱한 것이 지금 일본 맥주가 지금 거의 예, 국내에서 수입이 사라진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 맥주 값이 그래서 잘 팔리면서 하이트진로가 엄청나게 오늘 양 이틀 동안 또 실적 개선될 것이 보니까 배당도 잘 주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800원을 줬는데요. 올해도 800원은 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은행 금리보다는 2.5% 3만 1000원이니까 대충 3만 원 잡고도 800원이면 예. 3.6% 정도 2.6% 정도 주나요? 예, 그렇다면 아마 돈을 너무 잘 벌었으면 배당금도 1000원으로 늘려주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추측이니까 여러분 그건 믿지 마시고요. 작년의 경우에 800원 줬으니까 올해도 800원은 줄 것이라. 또 영업이익도 잘 냈기 때문에 흑자 전환하면서 가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수해서 가는 방향, 그죠? 저희는 뭐 여기서 매수했으니까 이때 이미 추세 전환을 강력하게 했죠. 한번 보실까요? 차트 기법 추세 전환을 이걸 추세 전환이라고 하죠. 전문가님 맞습니까? 예, 잠깐만 해볼게요. 자, 추세 전환. 고점서부터 예, 하락 추세선을 연결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점을, 많은 고점을 통과하도록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려보니까 여기가 무슨 일이 벌어졌죠?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에 예, 강력하게 60일을 통과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이란 장대 양봉과
장대 거래량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거나 61선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다. 쉽게 나왔죠.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그죠? 거래량 터지고 대량 거래량 그죠? 이러면서 수익은 상당히 오늘 아주 뭐 멋지게 나가서 기분이 참 우리 의원들이 아마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장대 양봉 엄청나게 나갔죠, 오늘. 8.95% 이틀 동안에 거의 십몇 프로의 상승을 해줬죠. 자, 이런 것이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자, 오늘도 이 추세 전환이라는 게 뭐냐? 추세 전환을 강력 여러분이 배우고 나서 돌파 나가고 그 다음에 누르고 다시 나갈 때 여러분은 또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이런 데가 다 추가 매수할 자리입니다. 그죠? 추가 매수할 자리, 박스권에서 추가 매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유하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전문가님, 아, 나 없는데 사도 좋까요? 아, 당연하죠. 또 사도 됩니다. 이것은 맥주 이름이 뭐라 그러던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전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주가가 이렇게 간다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데 그죠? 이걸 안 배우니까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추세선의 돌파, 오늘 차트 기법의 추세 전환이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추세 전환을 보면 야, 이게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추세 전환하기 전에 절대로 뭐를 하지 마라. 예, 물타기를 하지 마라. 주가가 60일 선에 60일 추세선이 하락할 때는 하락 추세로 보고 주식을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 이것만 알아도 참이 떨어지는데 한 번도 안 사니까 템플턴의 식구들이 어떤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을 벌리는 거예요. 터널을 만들고 내려가잖아요. 기가 막힌 터널이죠. 그죠? 하락 추세선에 하락 터널. 터널을 만들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뭐 사가지고 여기 올라갈 때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올라갈 때 판다고요? 그런 엉터리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 엉터리 방법을 찾지 마시고 추세 전환하는 걸 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바닥이라고 너무 서둘러 사지 말자. 바닥이라고 너무 서둘러 사지 말자. 바닥이 어딜지 알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디가 바닥이죠? 어디가 바닥이에요? 어디가 바닥이에요? 바닥은 하락 추세에서는 함부로 바닥을 논하지 마라. 자, 하락 추세에서는 바닥이라고 함부로 논하지 말라. 이걸 여러분이 알면, 아, 그래, 하락할 때,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니까 어떡해요? 안 사니까 이런,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니까, 뭐, 쌍바닥 나왔느니, 쓰리바닥 나왔느니, 그거 함부로 사면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배우고 나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하나, 둘씩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매수가 들어가서 추세 전환하고 강력하게 매수 들어가면서 배당받고 지금 80%의 수익을 낸 겁니다.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웠으면, 아직도 그럼 들고 가야 되나요? 예, 아직도 정배열로 가고 있죠. 아, 정배열인데 뭘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정배열에서는
정배열에서는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두려워 말고 보유해보라. 수익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렇게 우리 은도를 이끌어가서 수백 프로를 내는 겁니다. 정배열에서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두려워 말고 보유해보라. 수익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것을 제가 우리 유령들을 이끌어가는 기본 마인드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요즘 슬슬 이렇게 하는 종목이 또 누군가요? 아, 전문가님 너무 몰랐어요. 뭐이 너무 몰라요? 그냥 사요. 그냥 사요. 이거 굉장히 잠깐만요. 이 대량 거래가 대량 그죠? 아주 멋지죠? 이것을 여러분이 차트 기법을 배운다면,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강력하게 보유해서 정배열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팔아요? 안 팝니다. 그래야 큰 수익을 먹는 거예요. 지금 80%? 아직도 더 가야 됩니다. 이것을 진정한 투자로 가는 길이 차트 기법에 이것을 뭐죠? 매수 매도하는 방법. 예? 매수 매도 방법. 이걸 갔을 때 여러분이, 아, 주식이 이런 거구나. 차트가 뭐구나. 템플턴의 기법을 이렇게 강의를 해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유리온도를 이끌어 갔고, 지금까지 팔지 못하게 하면서 아직도 강력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종목이 또 있죠. 바로 여러분이, 누구예요? 바로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얼마나 잘 나가요? 카카오 오늘도 신고가 행진이죠. 아이 전문가님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못 사겠어요. 아니 정배열에서 가는데 정배열 가는 거 있는데 뭘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그럼 전고점 넘어가지 그냥 끝납니까? 자, 전고점 이제 18만 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게 플랫폼 기업에 지금 네이버하고 얘가 쌍두마체로 가면서 여러분이 강력하게 들고 가라, 우리 일원들을. 그래서, 아, 전문가님 무서운데 여기서 사도 괜찮을까요? 아이, 괜찮지 않고요. 사세요. 사세요. 정배열 가잖아요. 역배열 아니잖아요. 전고점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 나가잖아요. 그죠? 전문가님, 우리 아들이, 그죠? 예, 계속해서 지금 적립식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 탈 때마다 적립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아니죠. 벌써 얘가 얼마 나갔는지 한번 보시죠. 자, 얼마 나갔나 보시죠. 자, 매수한 데부터 69%가 나갔습니다. 하이트질론 더 나갔죠.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진다는 거예요. 박스 돌파하면 그저 여기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못 가면 그저 죽는다고 말했지만, 역시 박스 돌파가 멋진 모습을 갈때 그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스 돌파. 예? 그러면 끝났을까요? 더 가는 거잖아요. 여기도 역시 박스 돌파. 아이고, 더 멋집니다. 여기도 역시 박스 돌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예,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예?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역시 멋지게 나가죠? 그죠? 템플턴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고 가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죠? 예. 지금도 역시 강력 보유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최소한 여러분이 배웠다면, 우와, 벌써 얼마? 69%? 그죠? 박스 돌파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박스 돌파 이론 했나요? 자.
자, 그다음에 아까 예, 또 배웠던 역시 하이트 진로의 추세 전환과 그다음에 하락 추세 터널. 그죠? 또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 전환하고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함부로 그죠? 바닥 잡았다고 쌍바닥이니 쓰리바닥이니 논하지 말자. 추세 전환 때까지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말자. 상승 추세의 매수에서 정배열이 가능한 함부로 주식을 팔지 마라. 이격 났다고 판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바보스러운 행동이다. 주가가 상승할 때 이격이라고 함부로 차익 실현 한다면 추세를 모르는 방법이다. 추세를 안다면 차익 실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크게 먹어야 되죠. 크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은 강력한 보유가 갔을 때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주가가 예, 그죠? 이렇게 할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유료 방송에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하도 차트를 할줄 몰라서 안타까워서 예, 이것을 추세 전환과 매수 매도 방법.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면 아, 이게 상당히 예.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한 가지만이라도. 그래서 저는 역배열에서 사지 말고 정배열에서 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배울 때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팁으로 드리니까, 그죠? 이 팁을 잘 활용해서 기업이 실적이 괜찮아지고 좋아가는 기업을 예, 이렇게 매수해서 가는 전략하면 큰 수익이 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라. 무슨 뭐 21선 매매니 어쩌니 뭐 그래갖고 맨날 단타해 갖고 뭐 오늘 벌었네 얼마를 벌었네 맨날 그러지 말고요. 큰 수익을 뭐 아니 여기서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나는 여기다 5천만 원 샀습니다. 3천만 원 샀습니다. 2천만 원 샀습니다. 더 샀습니다. 아 수익이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아 눈덩이를 위로 굴리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선에서는 눈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굴리지만 주식은 역발상으로 아래에서 위로 굴려야 돼요. 시지프스 신화처럼 끊임없이 위로 굴려야 힘들어도 여러분이 위로 굴려야 돈이 커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돈이 안 커지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 그죠?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여기저기도 강하게 나갔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양식품과 그죠? 삼양식품과 농심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예?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농심을 팔, 아, 기업의 가치가 감소하는 농심을 팔고 다 삼양식품으로 가라. 자, 삼양식품은 기업의 가치가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주가는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뿐만 아니라 기업 주가는 기업 가치 수렴하기 때문에 수익이 커지는 거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것을 장기로 보면 주가는 장기 평균 회귀하기 때문에 수렴하기 때문에 주가를 들고 가면 종목을 들고 가면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우량주라고 무조건 사면 다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농심하고 비교를 해줬죠. 왜 농심을 버리고 삼양식품을 사야 되는 이유. 그죠? 이것을 제 녹화 동영상을 금요일 날 스트리밍 방송에서 여러분이 해드렸으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봐도 아, 이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 차트를 보고 가치 투자를 논하는 것은 정말 양복 입고 갓쓴 거하고 똑같아요.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을 끊임없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꼭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무료방송 X1에서 무료방송을 8시 40분부터 시황에 앞서서 그 다음에 12시까지 하니까요. 예, 많은 참여 바라시고요. 또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신 분은 유료방송에 참여하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